읽어주는 공지사항 10입니다. 뭐해? 예진아? 응, 너 이거 뽑아왔는데 같이 볼래? 아니. 유엔 서포터즈 있길래 뽑아왔어. 이거 봤어? 뭔지 알아? 아니. 나 진짜 처음 들어줘. 아, 진짜? 나도 이거 보면서 처음 봤는데. 여기가 유엔 평화문화 특구래. 우리 학교도 남구애잖아. 그래서 우리 대학의 좋다. 특성화 프로그램이라서. 지원 자격은 뭔데? 지원 자격은 그냥 재학생이면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데. 다음 가자. 나 이번 년도 아니면 안 되잖아. 나 안 되잖아. 마지노선. 아, 마지노선이잖아. 맞아. 서류 심사랑 면접 심사. 본사도 보고. 오. 과 성적도 보고. 아하. 어학 성적. 성적? 그래도 이게 설명회를 하는데 별도로 5점 가산점을 준다는 거야. 아, 커버칠 수 있는 건가? 그렇지. 그리고 만약 동점자 있다 해도 이거 가면은 더 이득인 거지. 아. 그리고 이게 나는 진짜 이거 진짜 좋은 게 한국에서만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라 해외 봉사를 나가더라고. 그래서 이번 년도 어디 가나 봤는데 아직 안 정해졌대. 근데 작년에는 영국이랑 스위스에 갔다 왔던 거야. 진짜? 갈래? 야, 우리 여행 다 같이 할까요?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맞아, 현실이야. 근데 이거 전액 다 지원해주는 거야, 그러면? 아, 근데 좀 지원이 나오긴 하는데, 그래도 해외 봉사 활동 할 때는 좀 개인 참가비가 좀 내야 될 수도 있대. 근데 이거를 모르고 지원하면 이제 나중에 당황할 수 있으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미리 알아둬야 된대. 이런 건 진짜 알아둬야 될 것 같아. 근데 이런 거 하면은 뭐 혜택 있는가? 그리고 봉사활동 경비 같은 건 지급돼. 근데 이제 해외봉사 때만 좀 개인이 일부 부담할 수도 있는 거야. 근데 뭐 우리한테 봉사 시간 많이 있어야 된다 이거? 그치 그치. 경원 오빠 몇 시간인 줄 알아? 경원 오빠 저번에 몽골 다녀왔잖아. 그 갔다 오고 그리고 봉사 이런 거 하니까 400시간이던데? 언제? 언제 또 지원받아? 아 이거 3월 22일 금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. 그 달별로 일정이 다 나와 있더라고.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면 되겠네. 그건 진짜 만약 지원할 거면 진짜 그건 좀 한번 정독하고 지원해야 돼. 정독까지야. 정독하긴 야. 너야 목소리. 야. 때릴 거야.